XRP 같은 그러니까 좀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아 근데 아직 가야 할게 멀어요. 다시 우리가 이걸 주봉으로 보면은 가야 할게 먼데, 현재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왜냐면 이때부터 사신 분들 많거든요. 요렇게 이때 사셨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이때 사신 분들은 물타기 계속해서 여기까지 끌어내리셨을 거예요. 천 원 이하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근데 대부분 요때란 거예요. 요때 지금.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돌파를 해줘야지 한 천 원은 가야지 모두가 막 행복하고 가는구나 이러지. 그러니까 지금 일단 천 원은 뚫으면 또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번에 뭐가 이번에 그게 큰일이 났었어요. 이때 뭐가 트리거가 일어났었어요. SEC 그 증권 그랑 라센이랑 브레드의 물량 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이 코인 쪽에 처음 지금 다들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인간 지표랑 곁들여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딱 들어왔어요. 업비트를 깔았어요. 코인 뭐 돈 번다고 왔어요. 비트코인 뉴스 듣고 왔는데 세상에 거래창 보니까 비트코인이 4,600만 원이나 되네. 한 주라고 생각하죠. 주식하던 다 습관들이 있어서. 근데 한 개를 사야 되니까 와 4,600만 원 왜 이렇게 비싸? 못 사겠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코인 뭐가 있어요? 이더리움. 와 이더리움 가니까 또 이게 또 150만 원이나 하네. 150만 원 되니까 또 와 이것도 너무 비싸. 자기 기준에서 비싸. 나는 딱 한 개를 올바르게 사고 싶은 사람들 심리예요. 0. 몇 개? 아 불편해. 비트코인 0.5개? 아니야. 딱 한 개에 맞춰서 네, 딱 맞춰서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신규 투자자분들이 들어왔을 때의 전형적인 심리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 아 4,600만 원 한 개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안 돼. 패스. 두 번째 이더리움 사고 싶어. 이더리움 사고 싶은데 아 한 개 사고 싶은데 150만 원 너무 비싸. 안 돼. 패스. 그럼 그 다음에 좋은 거 뭔데? 아 보니까 리플이래. XRP? 어 뭐야 이거? 400원? 이야 싸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지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심리였어요. 다들 와 싸다. 400원밖에 안 해. 발행량 그런 거 생각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발행량 필요 없습니다. 얘가 2100만 개. 얘가 1억 개. 얘가 1000억 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풀린 게 한 500억 개인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어요. 발행 개수 필요 없어요. 이야 400원 싸다 해가지고 이제 저기 하는 거죠. 게다가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얘는 뭐 0.0 몇 개인데 얘도 뭐 0.1 0.07 리더밖에 안 되겠다. 그죠? 근데 얘는 100만 원을 넣으면은 이야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만약에 내가 100만 원 가지고 400원을 집안에 사면은 이게 얼마야. 이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야, 100만 원 가지고 400원치 사면은 다른 건 한 개도 못 사는데 100만 원 가지고 야, 400원치 사면은 2,500개나 살 수 있네. 야, 2,500개나 살 수 있네. 대박이야. 와, 개수 왜 이렇게 많아? 야, 2,500개 사면 나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다른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여태까지 많았어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다 그런 인식으로 접근해서 다 들어오셨던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여기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개수가 계속 매집하다 보니까 지금 뭐 개수가요 여러분 100만 개가 넘는 분들도요 되게 많습니다. 100만 개가 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개수 때문에 다 이렇게 들으신 거란 말이에요. 고래가 많아 지금. XRP 어쩌다 보니까 매집하다 보니까 개수가 많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이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 과연 세력들이 저는 이제 고민한 거예요. 이거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인데 세력들이 아 이거 뇌피셜 경고라고 해놔야겠다. 근데 여러분 저 친구도 그러던데 그 동생도 그러던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고 싶어져요. 근데 이게 듣다 보면 진짜 사고 싶어지나요? 방송을 듣다 보면 영주님 아 사고 싶어져요? 그린교라고요? 제가 교주가 돼버렸네. 아 그래요? 아직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고래들 입장에서 100만 개라면요 지금 이 원화 가치로 환산했을 때 지금 개인 홀더들이 100만 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SEC가 터지면서 좀 부담감이 되게 커졌어요. 왜냐면 여기 많이 포트폴리오에 많이 몰빵하신 분들은 이제 부담감이 되게 커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개잖아요. 이게 100만 개라면은 100만 개 현재 400원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4억이에요. 4억. 4억이기 때문에 운용 자금이 지금 4억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올라가면 엑시트가 좀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증권 문제 같은 경우는 소송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여러분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SEC 때문에요. 그 일반 고래들 대량 매집했던 분들이 대량 매집해서 장기 홀딩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물론 SEC 터질 수도 있어요. SEC 터져가지고 얘가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확실히 개수가 많은 사람들이 홀딩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은 이 SEC 이 압력이 자체가 이것만한 게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래 못 들고 가요. SEC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근데 이 SEC라는 것이 계속 1년 정도는 간다고 했을 때 얘가 이 누르는 거는 이제 SEC가 꾹꾹꾹 누르고 있겠죠. 근데 얼마 전에 보여줬던 작은 변화로 봤을 때는 SEC는 또 SEC대로 가고, 그리고 얼마 전 브래드가 뭐잘 화해해 보겠다, 어떻게 합의해 보겠다, 지금 그런 얘기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리플 사이에 그런 정보 올리는 것들을 보면 트렌드가 옛날에 좀 아쉬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작년에 한때 메타 유행했던 거 디파이 같은 거 보면은 디파이 메타가 한창 유행할 때물 들어올 때 노젓지 않고 뒷북 쳐놓고 12월 12일 돼가지고 스파크 뭐 디파이 한다고 에어드랍 한다고 너무 뒷북 쳤잖아요. 그 앞전에 트론은 되게 빨랐잖아요. 저스틴 막입 털어가지고 저스트 만들고 썬코인 만들고 막 찍어내가지고 홀더들에게 막 그때 디파이 막물 들어올 때 엄청 넣었단 말이에요. 저기 트론 같은 경우인데 니플사는 보면 하는 거 보면 항상 느려요. 이게 기업 조직이 좀 커서 그런지 좀 느리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느려요, 여기 회사가. 근데 그렇게 느린 회사가 최근에 이 움직임을 좀 보면 SEC 좀 이번에 좀 이탕한 기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떡나빔 맞고 나서부터는 지금 이때 보세요, 지금. 이때 지금부터는 아, 좀 뭐라지? 바뀌었어요, 좀. 영주님, 리플은 쉽게 먹는 종목이 아니랍니다. 괜히 기웃거려다 늪에 더더욱 빠지죠. 예. 이거 진짜 얘는 난이도가요. 얘 난이도가 한별 다섯 개예요. 다섯 개 만점에 별 다섯 개짜리예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코인이에요. 뭐 메이저 장투한다? 아유, 절대 이거 난이도 상짜리예요. 난이도 상짜리, 이거 난이도. 진짜 이거는 힘든 코인이고, 얘는 아 이거 진짜 난이도 어려워. 이거는 난이도 상. 예. 트렌드를 되게 많이 쫓아갔다고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CBDC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얘기했던 거 브릿지 커런시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이게 6일이에요. 근데 바로 한 이틀 뒤에 이때가 이제 OCC 통화감독청 이야기 나오고 나서 바로 딱 되받아친 거예요. 되게 빨랐어요. 되게 리액션 되게 빨랐어요.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이 발표가 났을 당시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랐 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이때가 이때잖아요. 근데 이때가 딱 이때 빚 먹었을 때란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걸 좀 알았는지 이틀 뒤에 비슷한 걸또 내놨어요. 비슷한 거를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1월 6일에 얘기했을 때는 본질이 뭐였냐면은 얘가 1월 6일에 얘기했을 때 본질 자체는 XRP 자체가 브릿지 커런시 역할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자기 자신이 CBDC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CBDC가 된다는 자기 자신이 CBDC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강조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올렸을 때 1월 6일 때 올렸을 때 그때 빚 먹었을 때는 이 브릿지 커런시로서의 역할로서만 강조를 했었는데 이틀 뒤 1월 8일에 올린 것은 이제는 XRP 레저 위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고 아예 그렇게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네들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리플 사이 영역이 그런 거죠. 리플 사이 영역이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저는 변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이 XRP 레저는 원래부터 존재했었고 브릿지 커런시는 원래부터 한다고 했었고 사실은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없는데 이제 자꾸 의도를 자기네들 좀더 확장할 수 있다. 뭐든지 할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월 6일에 했을 때는 자기네 내비친 게 이걸 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여기 이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갈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자기 자신이 XRP 레저가 될수 있다고 내비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제 이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영역까지 다 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걸 내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전 냈을 때어좀 얘네들이 의도하는 바가 그좀 뭔가 하려는 건가 해서 또 빔을 먹으려고 또 괴수작을 부리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보세요. 1월 8일을 지금 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번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먹고 반영이 됐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은 호재로 해가지고 가격 상승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근거를 여러분이 찾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연결 지을 뿐이지 그냥 원래 올랐을 자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여기 보시면은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가 XRP 원장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저기 발행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보세요. 지금 USDC가 미국의 이제 코인베이스와 골드만삭스 서클, 자이언트 서클 해가지고 같이 만든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USDC, 홍콩은 테더, 뭐 이런 식으로 테더도 어차피 달러 기반 그거지만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XRP 레저를 지원한다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은 없어요. 없는 와중에 지금 자신의 지금 그걸 갖다 어필을 했다는 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좀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스파크예요. 예, 스파크예요. 자, 어이구, 또 올랐네. 이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가 0.13 USDT, 0.13달러 얘기했는데 그때 기억나시죠? 저번에 라이브 했을 때가 또 올라갔네. 또 올라갔어. 자, 여러분. 이 거래가 무슨 거래라고요? 이 거래가요? 자, 이 거래가 현재 무슨 거래냐? 이게 지금 스파크 거래는요? 자, IOU. IOU에 대한 뜻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자, IOU 뜻 지금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저럴 줄 알았어. 네, 저럴 줄 알았어. 지금 이거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또 IU 이러죠? 지금.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예, 벤초이님 맞아요. IOU. 예, IOU 뜻입니다. IOU의 그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리 선점한다는 뜻이에요. 초반에 물량을 갖다가 스파크 물량을 확 풀어버리면은, 아니면은 뭐 배분한다 하지만 막 몰릴 거 아니에요. 몰려가지고 가격이 너무 빵 튀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미리 좀, 이거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얘네, 그러니까 천천히 계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미리 가격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이 가격에 해가지고. 지금 0.12에서 거의 두배 상승하고 지금 다시 이쪽 왔는데,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 비트루 거래소는 XRP 기축 거래소가 있는 거래소라고요. 비트루는 리플사랑 친하다고요. 근데 왜 지금 아직 실물이 출시되지 않은 스파크 토큰을 갖다가, 왜 지금 이거를 IOU. 그러니까 미리 이 거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냐. 그 의도가 뭐냐. 말씀드렸지만은 미리 저 그래프를, 3개월치 그래프를 미리 그리려는 속셈인 것 같아요. 미리 그래프를 그려놓으면은 실제 2분기 때 실물 스파크가 나와가지고 론칭을 했을 때 사람들은 판단하겠죠. 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지금 뭐로 기준을 판단합니까? 과거의 차트를 통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트로에서 지금 거래량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뭐저 인도 무슨 이상한 거래소보다는 거래량이 좋아요. 여기서 지금 차근차근하게 차트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실제 2분기 실물 스파크가 나왔을 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왜냐면 갑자기 스파크 토큰을 론칭을 해가지고 개인들이 물량을 딱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소에서 딱 이걸 던졌어요. 그러면 이게 또확 붕괴가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지금 에어드랍 코인에 대한 속성, 그 에어드랍 받은 다음에 흔히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론칭했잖아요. 그죠? 그때 다들 어땠어요? 한번 초기에 펌핑을 엄청나게 하고 엄청나게 펌핑을 했다가 이거 아이유는 이제 안녕. 한번 펌핑을 엄청나게 했다가 그다음에 확 줄어들었죠. 예, 확 줄어들었죠. 업비트가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실물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업비트고 실물이 뭐 받아야지 여러분들 주죠. 예, 실물 나오지도 않았어요. 라이코인 가보시면 이거 나 있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디파이 코인 중에서, 그 일은 계속 하고 있어요. 일은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파이 코인 중에서, 이렇게, 전 이것만 더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엑세피 더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홀더로서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다른 코인 너무 좋은 거 많습니다. 예, 굳이 막 SEC 리스크 지시면서 하지 마세요. 저는 뭐 사라고 안 했습니다. 이거는 고난이도 코인입니다. 이건 진짜 SEC 그 짊어지고 막 가야 되는 리스크 안고 가야 되는 정말 초고난이도 코인이기 때문에 그 홀딩하신 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물 스파크는 2분기에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지금 라이트코인하고 인테그리팅 한다고 지금 통합한다고 나와 있어요. 야, 영준이 라이트코인 1개랑 스파크 토큰 60개인가 준다고 하.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소식 때문에, 이게 좀 리플러도 많이 화났던데? XRP 아미도 많이 화났던데요? 지금 재단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라코에다 주겠다는 거예요. 라코홀더한테. 재단이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 뺏어다 준게 아니에요. 막 그것 때문에 막 여기 제가 봤는데 이 트위터도 반응 보잖아요. 전 세계 XRP 홀더들은 다혈질이야. 보니까 일단 화부터 내고 보더라고. 비트코인 이거 얘기하면은 이만한 게 이건 호재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 소식 그때 플레어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이게 다음 주에 자세한 거 나오는데 와 무슨 똑같아. 일단 화부터 내 거기도. 어? 야, 내거 그거 스파크 가져가는 게 아니냐? 어? 나한테만 줘야지. 왜, 나콘왜 줘? 이래가지고, 또막 화부터 내더라고, 거기도. 예, 막, 고생을 많이 해서요. 그런 것도 있는데, 하긴 지금 다 마음이 그런 마음이니까. 그막 화부터 내가지고, 막, 예, 막 그러던데, 여기도, 근데 재단 물량 주는 겁니다. 재단 물량 주는 거 자세한 거 다음 주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가 디파이로 뭐 나온다며요. 지금 이 스파크란 녀석이 자세한 건 아직 뭐 아주 자세한 건 나오지 않지만 라코랑 라코에다가 이걸 준다. 코인을 준다. 디파이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디파이 그럼 라코의 가치를 가지고 뭔가 한다. 어? 옛날에 그럼 우리가 떠오른 아이디어 이더리움 가지고 뭐 디파이 만들지. 지금 라코랑 손을 잡았나? 게다가 또 이거 근본이 이거잖아요. 플레이어의 근본은. 그러니까 메이저 상위 메이저 코인 두 개와 연결되는 이런 거다. 하면 또 희망회로가 돌아가지고 지금 거래소 달려가지고 K뱅크 입금 처리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제가 그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깨어나세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아무튼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거 한번 볼게요. 텔레그램에 올려둔 건데 이거예요. 지금 SEC 소송에도 불구하고 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기술 파트너 관리자를 고용한다. 테크니컬 파트너 매니저, 센트럴 뱅크. 나와 있죠? 예, 여기, 런던, 샌프란시스코도.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지금 준비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걸 보면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텔레그램에 제 영상 설명란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예, 그런 겁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채용을 또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아, 이게 또 얘네들이, 참, 뭐, 내가 떠나려고 하면은, 또 이렇게 떠날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은 슥 잡고 또, 떠날려 마음이 생기면 또슥 잡고, 이제 약간 그런 녀석이죠. 이게 지금, 근데. 자, 여기 좀 보시면, 이게 진짜 떴어요. 채용 공고가 진짜 이렇게 있어요. 예. 1개월 이전에, 어제도 또 떴네. 구글에 채용 정보 탐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그 블로그 적었던 내용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느껴져요. CBDC 프로젝트 및 솔루션 배포를 설계하고 안내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 리플이 참여를 늘리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뭐 저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 누구나 할수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많이 얘기했대? 얘네. 유대인 두뇌님은 그 제가 알고 있는 유대인 두뇌님 그 맞으신가? 네. 아 짝퉁이라고요? 아 진짜 근데 진짜 유대인이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국인 아니시고 유대인이세요? 아 아니 유대인 아니고 한국 사람이라고요? 아 알겠어요. 방금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 스테이블 코인 온 렉스 필레처랑 CBDC 언급했던 거요 언급이 1월 6일 1월 8일 채용이 바로 어제 이틀 전 그러니까 지금 저 글을 올리면서 동시에 채용 공고를 띄웠다는 거네요.
지원하러 갑시다. 자, 제 니플사 입사하겠습니다.